그룹은 하나와 함께하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특히 안전한 축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행사 운영을 살펴봤습니다. 불꽃축제 시작을 앞두고 한강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들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한강공원 잔디밭에는 돗자리를 깔고 자리 잡은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고 행사장 일대는 불꽃축제를 찾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요. 하나와 함께하는 2014 서울 세계 불꽃축제는 단일 행사로는 가장 많은 시민이 모이는 행사인 만큼 그룹은 올해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서울시와 경찰, 소방서, 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행사장 안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을 위해 극심한 혼잡 지역인 여의동로의 차량 통행 금지 시간도 작년보다 3시간 앞당겼습니다. 지난해까지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였던 차량 통행 금지 시간을 오후 2시에서 10시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관람 인원이 집중되는 여의지구 전체를 A구역부터 G구역까지 7개 구역으로 구분해 안전관리를 위한 통제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으며, 관람 인원 분산을 위해 올해는 이촌 지구에도 LED 영상과 음향 장비를 설치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람객 집중 지역에는 종합 상황실과 조망 가능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관리 상황에 빠른 시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63 빌딩 앞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도 폐쇄해 관람석으로 활용, 보행자 중심으로 안전 컨셉을 강화했습니다. 63빌딩 앞 한강공원으로 관람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 이벤트가 진행된 불꽃마당 구역으로 착석을 유도해 관람객을 분산했습니다. 또한 관람객들의 안전사고와 통행에 불편을 주던 대형 텐트 설치를 제한하고 텐트존 시범 구역을 만들어 관람객 이동 동선을 확보했습니다. 행사장 응급사고에 대비해서는 인근병원 후송 앰뷸런스를 대기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여의도와 이촌 지역뿐 아니라 마포와 노량진 지역, 한강다리 위까지 관리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인력을 두배 가까이 대폭 확대하면서 안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600여 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그룹 봉사단도 행사장 전역에서 안전관리와 질서 계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불꽃쇼가 끝난 후에는 밤 10시부터 1시간 동안 불꽃마당 메인 무대에서 DJ 파티 등 사후 공연도 진행돼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룹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더불어 서울시와 경찰관, 소방대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하나와 함께하는 2014 서울 세계 불꽃축제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로 막을 내렸습니다.